안녕. 잘 들려?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보여? 너무 오랜만이야. 너 보고 싶었어. 나는 오늘 무슨 숙제 하냐면, 아니,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왜 앨범 소개하고 앨범 스크랩 한그 이벤트를 했었잖아. 응모? 그거 당첨자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그분들한테 우리 애리들한테 편지 쓰는 날이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좀 적고 직접 쓰려고. 안경 도수 있냐고? 도수 없어. 태블릿 충전 중이야, 맞아. 그래서 이거 중간에, 이게 지금 계속 걸려. 큰일 났네. 아, 잠깐만. 방해금지 모드 좀 할게. 일단은 렌즈 좀 닦으라고? 몇장 써야 되냐? 나 10명. 10명한테 써야 돼. 그래서 아까 이거 위버스 준비하는 동안 하나는 했고, 일단은 두 번째 분 이거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내가 보면서 먹는 거야. 근데 진짜 애리들 중에 금손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막내 앨범 가지고 폰 케이스 꾸미고 막 그랬다니까.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 우리 애리들도 같이 공부할래?
아침이 오는 소리 우예 매일 새로운 하늘 아래 선물 같은 오늘 눈부셔 우와 우와 숙제 뭐 오늘 안에 안 끝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애리들이랑 소통하는 겸 이거 우리 애리가 그 브이로그 올린 거 보고 있어요. 미니 팬미팅 그거 MBC 그 쇼 음악 중심 취소돼가지고 다 왔었는데 다들 헛걸음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거는 뭔가 미리미리 공지가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우리 팝업 했을 때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고 있어. 팝업 체험하는 거 보고 있어. 아, 팝업에서 우리 애리들이 내가 숨겨진 사인 찾으려고 바닥 청소하고 있었구나. 너무 웃긴다. 아니야, 지금 우리 애리들이 만든 브이로그 보고 있어요. 귀여워. 여기 와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충전선이 얼굴 다 가린다고? 이렇게 볼래? 이렇게? 이번 MD는 사고 싶은 게 없었군. 이 브이로그를 찍은 에리는 약간 좀 내향적인 친구인가 봐. 이번 브이로그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다. 뭔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오, 이분은 뽑기의 장인인가 봐. 중복이 안 되시네.
의미 없어. 너무너무 귀엽다. 작은 거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헤드셋이 없었나 보네. 무쇠 김치 삼겹 먹는다. 와, 미쳤다. 너무 맛있겠는데? 왜 먹는 건 안 보여줘? 중복. 앨범 안에 구성품이 중복됐대. 근데 이번에 뭔가 포토카드 같은 거를 내가 많이 많이 이렇게 막 진짜 많이 풀었잖아요. 그 좀 너무 많이 푼 거 같죠? 그쵸? 다음 앨범은 좀 더 아끼면서 할까 봐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근데 조금 많이 줄여야 조금 괜찮은 애들 그걸 하고 좀 괜찮은 애들 그것만 딱 하고 다음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조금만 줄여줘. 그치? 봐봐, 조금 줄여야 돼. 다음 앨범은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야겠다.
나좀 더워. 사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계속 열이 조금씩 나네. 지금 통조림 버전 뜯고 있어. 여기 애기가. 이 통조림 앨범은 진짜 내가 완전 아이디어 낸 건데. 이게 가장 예쁜 거 같아, 나도. 내가 지금 보니까 포카가 너무 많네. 앨범 하나하나 진짜 막 포카가 너무 많아. 우리 엄마가 통조림 진짜인 줄 아신.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버전 깡 했으니까 파인애플 피자 먹어. 앨범 스크랩 한다. 예쁘게 잘라서. 이게 되게 감성 있다, 스크랩 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다 잘라서 찢어서 하는 거. 와, 이거 진짜 웬만한 그 감각 없으면 못 하는 건데. 너무 잘했어.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무쇠 김치 삼겹? 그거
자, 두 번째 분 끝났고요. 세 번째. 맥북 꾸미기 3년 6개월 만에 헬로월드로 컴백 헬로월드로 컴백으로 돌아온 변백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명 필요 없는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명하자면 그냥 미쳤으니까 영상 하나만 봐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뚝딱뚝딱 다 자르고 입 붙이고 와 왜 이렇게 잘해? 와 폰 케이스도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하네. 그리고 네 번째. 다이어리 꾸미기. 나 잠깐 손 씻고 올게.
아, 손 다 씻었다. 후. 타자 빠르지? 일단은 이렇게 타자로 먼저 써놓고 일단 하는 거야. 오케이, 또 이제 브이로그를 하나 또 볼 거야. 이거 처음에 통조림 이거 여는 거 진짜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많다. 와, 이분도 중복 하나도 안 나왔어. 대박.
토카드가 많은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냐? 왜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한다. 오, 억년 만에 한다. 미리 이렇게 할지 종이는 뜯어왔는데. 아, 원래 스크랩 할 때는 가위로 예쁘게 자르는 것보다 약간 요런 감성이 있구나. 야, 손으로 찢는 이런 감성. 배경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사과가 어제 사과를 갔다 왔는데, 그 사과가 그 보물이라 해야 되나? 그 숨겨진 보물 막 미션 막 그거라가지고. 진짜 뚝딱뚝딱 잘한다. 편집해서 그런 거겠지? 아, 이 스크랩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너무 꼬물거려. 월드 버전 했으면 저도 헬로 버전 할 건데 A6 사이즈. 아무것도 지금 구상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치? 이거 할 때 다 구상은 해놓은 거지? 아, 원래 영상 길이가 헬로 버전, 월드 버전 1시간짜리였대요. 근데 최대한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딱 2분에 줄였대. 아, 1시간씩 했구나. 잘한다. 즉흥적으로 하네. 잘하네. 뭐야? 왜 잘하지? 애들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야지 맞는데? 왜 잘하는 거야? 얘들아, 너네 왜 잘해? 귀여워. 이러고 끝이야. 귀여워.
오케이, 일단은 다섯 분 먼저 제가 여기에 글씨를 써볼게요. 첫 번째 부분부터 심심하지?
사치롱. 나 요즘 레몬물 먹거든.
너무 맛있어. 어, 어, 등이야. 컵 이거 어디서 받은 거더라? 이게 갑자기 집에 생겨났어. 레몬은 목에 안 좋다고? 왜?
아우 등이야. 아, 배고파. 배가 고프네요? 하지만 내일은 우리 에리들을 만나는 날.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이 정도면 야근하는 거네. 맞아, 나 야근하는 거야. 배고파. 아, 나 큰일 났다. 물컵의 음료수는 레몬물입니다. 레몬물을 많이 먹으니까 얼굴에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뭘 썼는지 궁금해요? 그냥 편지 쓰고 있어요. 답장이랄까요? 보답 편지? 왜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좀 끼면, 못난이 얼굴이 조금 가려지거든요.
우리 에리들을 위해서 이거를 원래 더 있는데 이거 마지막 장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다섯 장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부산 가면서 해야겠다. 부산.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 애리들이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봐라.
어때? 어때? 잘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여기 없는 거 알거든? 아야. 다시 밝아온 아침어에 찬물에 기다려온 이 느낌 9 to 5 아니 all day long 하루 종일 난 생각했어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dream 그렇게 상상한 것 현실이 돼 마침내 우린 함께 Every day on every stage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어? 대박 오늘 11월 1일이잖아 헐 지금 아니 내가 원래 숙제가 더 있는데 그냥 미리 좀 막 봐야겠다 했는데 11월 1일 실시간 백현이 위버스 라이브 보면서 혹시 직접 와서 읽을까봐 마지막에 살짝 추가해보는 끄적 백현아 진짜 많이 보고 싶다 건강만 하면 좋겠다 위버스 라이브 켜줘서 너무 고맙고 노래 오래오래 불러줘 평생 팬할게 유튜브 말고 블로그에도 팬들 많아 구경 많이 하고 가 사랑해 강아디 이렇게 했는데 대박 안녕 와 나 이거 오늘 안 읽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걸 보기를 잘했다 아 정말 내 투턱이 보여서 웃기다고? 어때? 안경 쓴 백현이 12년 만에 낯설어? 그럼 그냥 빼줄까? 아 저도 야근하기 싫어요 부장님 근데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거 나 아까 진짜로 얼굴 막 열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근데 라이브 뭔가 하고 싶고 애리들 보고 싶어가지고 켰는데 나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지. 얘들아 이중턱은 이렇게 하면 다 있을걸? 나 타자 빠르지? 흥! 나 타자 빠르거든?
우린 사랑에 마음을 맡긴 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 내 손을 잡아 지금 네가 필요해. 날 끌어당겨줘. 나 손 씻고 올게. 안녕. 아, 타자를 계속 쳐서 손 씻으러 갔다 왔어. 내가 요즘 물을 많이 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손 씻게 되네. 음소거 안 했는데? 나 음소거 안 했어. 패드로 뭐 치고 있냐고? 편지 쓸 거 치고 있지. 분도 이렇게 썼네. 백현아 안녕. 솔직히 백현이가 직접 편지를 써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진짜 손편지라니. 내가 이벤트 당첨된 것도 아직 믿기지 않는데 정말 꿈 같아. 요즘 내 인생도 살기 벅차서 백현이를 매일 생각하기는 힘든 나날들이지만 그래도 항상 백현이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 없어. 내 마음 알지? 우리 앞으로도 함께하자. 그리고 나 스크랩도 열심히 했어. 한번 봐봐라. 사랑해 백현큉. 마음이 따뜻해요.
긴 공백기 끝에 나오는 앨범인 만큼 불안하고 부담도 많았을 텐데 좋은 곡들과 좋은 퍼포먼스로 멋지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잘했다고 백현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이번 앨범에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착해 애리들. 우리 애리들 착해. 마음이 진짜 착해. 그냥 내가 요즘에 드는 생각들이 내가 참 살면서 기대는 거를 잘 못했거든? 누군가에게 기댄다, 누군가를 의지한다 그런 걸 잘 못했어. 왜냐면 의지하고 기대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솔직히 24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든 해였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애리들이 문득문득 보고 싶고, 그러니까 희수랑 만나서도 애리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내가 왜 애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애리들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울타리는 애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애리들이랑 있는 시간이 내가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아닐까 싶어. 진짜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댈게. 알았지? 진짜로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일단 이것까지는 끝. 내일 적어야겠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에리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하니까 행복하구만. 내가 오늘 잠을 너무 제대로 못 자서 계속 뒤통수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뭐 아까 토마토 주스 먹긴 했지만 그냥 그 카페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우리 애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버블을 보냈지. 근데 버블을 보내면서 와, 라이브도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구나 생각했어. 우리 애리들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서 뭐 별거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애리들이랑 간간이 얘기도 하고 했잖아.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아, 이 말은 해주고 싶었다 라고 느꼈던 건 애리들은 진짜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 이게 모르겠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똑같이 똑같은 눈빛으로 하고 있는 우리 애리들이 가장 소중하다. 왜냐면 이 세상엔 믿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어. 그치만 우리가 함께한 추억을 믿고 애리들의 눈빛을 믿고 지금 이렇게 소중하게 스크랩도 하고 뭔가 블로그 같은 데 곡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진짜 진심 어린 마음들이 우리 모두 애리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지. 뭔가 이분들이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애리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렇기에 오늘 더 우리 애리들을 좋아하게 됐고 같이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라고 꼭 말하고 싶었다. 그냥 뭐 애리들도 너무 못 자지 말고 너무 늦게 자지 말고 행복한 꿈, 좋은 꿈 꿨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보자 우리.
나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진짜로 푹 자볼게. 오늘도 그냥 소파에서 잘까 싶기도 해. 침대로 딱 가면 뭔가 이상하게 잠이 자꾸 깨더라고. 아, 오늘 그리고 카페에서 애리 만났어. 너무 귀여웠어. 숨에 흐르는 거 아니냐니. 우리 아빠가 할 법한, 우리 아빠가 말할 법한 그런 말을 하네. 수맥을 알아? 진짜 신기하네. 오늘 나는 여기 뒤에 소파에서 잘 자볼게. 우리 애리들도 잘 자. 안녕. 굿나잇. 내일 만나. 안녕.